봤더니 다 열심히 아파트 투자하셔가지고 그냥 흑님이 말하는 말로 떼돈을 버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와서 무서워서 못했던 아파트 10채 20채씩 샀던 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 작가님 책 보면 이제 지금 그 퇴직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자영업도 하시고 뭐 부동산 투자 하시면서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점점 늘려가시는 과정이신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파이프라인 도전기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미 완료된 거, 도전하고 있는 거, 또 추진할 것들.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아파트 그런 시세 차익형 투자에 아까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투자 전부터 이제 경기도 다가구에서 월세 수입을 좀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이제 제가 자영업하면서도 뭐 이거는 파이프라인이라고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사업 소득으로서 또 이제 제가 이제 소득을 얻는 거죠. 그건 네. 뭐 이제 근로소득과 거의 비슷한 사업 소득이긴 했지만 네. 그게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을 때 이건 이제 제가 그리고 조금 이제 그 두 번째 라인이 약간 부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라인이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투자 재테크를 이제 시작하게 돼서 경매를 이제 처음 공부했을 때 네. 예, 아까 말했던 아파트 투자보다는 월세가 나오는 쪽으로 저는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경매 시작하고 입찰 했던 것도 지금 흔히 말하는 아파트형 공장, 지금 지식산업센터라고 네, 이름 바뀌었는데 네. 그 공장이 주는 어감이 사람들이 이해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네. 했는데 쉽게 말해서 아파트형 공장은 거의 상가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가보다는 조금 안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상가는 공실이나 이런 위험이 부담인데 아파트형 공장은 들어오시면 거의 나가지 않고 입지만 괜찮으면 네. 그래서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어쨌든 첫 번째 투자 이 뭐 아까 그냥 뭐 편의상 1호라고 하면 네. 2호가 뭐 이제 제가 말했던 이제 사업 소득이 되고 3호가 네. 이제 그 아파트형 공장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아까 말했던 제주 건축 순서상으로 놓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때는 뭐 그것도 다가구 수익이긴 했지만 저희는 네. 통매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은 되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한 달 살 경우 숙소는 전형적인 이제 파이프라인으로서 저희가 기획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그거랑 동시에 추진했던 게 그 동업했던 분들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살 경우 숙소하고 동시에 진행했던 게 오토 자영업이라고 저는 그때 오토 네. 자영업이란 말 자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오토 자영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말만 생소하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보통 많이들 추구하고 하시는데 네. 자기의 이제 자영업 자체가 힘들잖아요. 힘든데 자기의 인건비를 그러니까 제가 수익을 조금 이제 욕심을 좀 줄여가지고 수익을 줄이고 제 손을 최대한 안 가게 하는 게 오토 자영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오토가 되려면 진짜 아예 안 가고 그냥 돈만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그 시스템을 만든 거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제주에 한 달 살기용 컨테이너 숙소 하나랑 네. 그 저희가 이제 입지도 또 강남역 근처였어요. 국경 밑에 쪽에 가지고 입지도 네. 나쁘진 않았는데 네. 예, 거기에 이제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숍을 하나 동시 거의 같은 시기에 저희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 네. 저희 책에서는 파이프라인 3호 4호라고 이제 저희가 네.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일종의. 네, 네. 그게 잘 그 아까 이제 너무 쉽게 봤던 게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크게 욕심을 안 부렸던 게 뭐 그렇잖아요. 강남역에서 커피숍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업이 아니라 치고 네. 그냥 300은 생각하고 가지 않나요? 월세 수입 300은 뭐, 들어오겠다. 그러면 이제 세 명이니까 나누면 그래도 최소 100은 나오지 네, 않겠다. 네. 물론 이제 조금 뭐 자세하게 엑셀 돌려보고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했을 때 그래 그러니까 월 300 수익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추진했었고 아까 한 달 살 경우 숙소도 월 그러니까 이제 했을 때 동업 세 명이 했을 때 월 100 정도는 다 충분히 나온다라고 가정하고 예, 네. 한번 검토해보고 보수적으로 하고 뭐 해서 했는데 뭐 아까 그 제주 컨테이너 숙소 같은 경우는 그렇고 3년 동안 예, 준공이 안 나서 진짜 말 그대로 별장으로 썼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 커피숍 같은 경우는 예, 아까 자영업 했지만 사장 마인드가 없었어요. 저희가 치열함이 없었고 너무 쉽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은커녕 권리금 다 날리고 1년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파이프라인을 되게 로드맵은 잘 짜놨다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네. 3호, 4호가 되게 굉장히 잘 됐으면 이제 5호, 6호도 굉장히 무난하게 뭐가 하나씩 했겠죠.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월 100씩 만들면 이거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제 월천 그쵸. 흔히 말하는 월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월천 금방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끝
결론적으로는 예, 좀 쓴맛을 많이 봤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투자 생활이 좀 굴곡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데서 조금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크게 타격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거기서 이제 실패하면서 이게 아닌가? 뭐 이런 좀 힘든 시기가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강남역 커피숍은 이제 그 동업이고 다 동업이었어요. 지사대 다 동업이시죠? 아니요, 지식산업센터는 네. 제가 저 혼자 공부해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용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그 지방에 있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아 그럼 이제 요즘 뭐 보면은 뭐 진짜 뭐 공실인데도 많고 한데 네.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저는 아파트형 공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지금은 되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공급이 많지도 않았는데 네. 수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네. 아파트 공장이 되게 낯선 개념이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공장 맞아?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직접 이제 공장을 직접 안 하고 이제 사무실용 솔직히 사무실용도로 지금은 쓰는 경우도 그쵸, 굉장히 많은데 예. 이게 공장에 내가 사무실인데 왜 공장을 들어가? 뭐 이런 개념도 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경매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수원에 본사가 있잖아요. 그쪽에 아파트 공장이 엄청나게 붐이었어요. 네. 네, 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 공실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 수요가 줄을 섰었고요. 네, 들어가려고 그 이제 아마 그 협력사들이 그쵸, 많잖아요. 예. 그때 삼성전자 뭐 이런 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용인을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수원 쪽을 삼성전자 주변 쪽을 많이 돌아보다가 네. 경쟁률도 세고 그러니까 일반 매매도 알아봤고 이제 경매도로 나왔는데 일단 낙찰률 자체가 굉장히 높았고요. 네네. 이제 거기 간 김에 이제 경매 물건 나온 게 용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갔던 김에 보니까 아 네. 이거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뭐 그러니까 네. 입지는 솔직히 말씀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말하는데 그거만큼 당연히 싼데 네. 지식산업센터 제가 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나라도 임대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신축하고 구축하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축하고 구축하고 차이는 당연히 나죠. 아니면 입지에 따라 차이는 나는데 임대 그 매매가에 비해서 임대료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아 그러면 수익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잘 공실만 안 난다면 예, 여기도 괜찮겠다. 그리고 근데 이제 첫 입찰이니까 당연히 무섭죠. 그렇죠. 경매 이거 되게 처음에 들어갈 때도 무섭게 생겼어요. 이게 나쁜 짓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이제 어쨌든. 심한 경우 그쪽에 있는 그 세입자를 네, 쫓아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개념도 강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가서 네. 다행인 거는 낙찰가를 굉장히 낮게 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이제 세 개 호실이 붙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 개를 따로따로 들어갔는데 세 개를 다 부르더라고요. 아 부르지 마라. 이제 경매 그 초보자한테 다 물어보면 똑같은 네. 아 전망론한테 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상 이탈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가슴이 진짜 쿵쾅쿵쾅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네,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네. 근데 저도 그 경험을 똑같이 했는데 정말 세 번을 연속 제 이름 탁탁탁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싸게 샀고 제가 작년에 그걸 매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기본에 충실한 투자했고 프로세스에 딱 맞게끔 투자했고 실질적으로 수익률도 가장 높았던 투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우울증에 빠진 시기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극한 생각까지 하셨다고. 네. 이게 진짜 이번에 책 쓰면서 이런 것까지 써야 하나 왜냐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 나올 때까지도 부모님도 몰랐어요 책에 대해서요? 예, 제가 쓴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왜냐면 뭐 지금 말했지만 극한 경험도 썼는데 이거 네. 책을 줬을 때 이거 아 우리 아들이 저렇게 그쵸. 살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래도 이제 안 드리는 건 예의는 아니어서 제가 책 나오고 고민하다 그 다음 날 그냥 가서 새벽에 가서 그냥 드리고만 왔어요. 별 네.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다 책 내게 됐다. 네. 그리고 내용도 얘기 안 했고요. 그럴 정도로 이번에 첫 책에 아마 거의 그냥 다 쏟아부어서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특히 또 이제 지금 부모님도 그렇지만 투자 실패 사례 중에서는 이제 와이프도 모르는 것들도 있었고 아, 네. 그것까지 예, 쏟아서 썼을 정도로 네, 네. 아까 우울증의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45 제가 파이프라인으로 생각했던 3545가 어긋났던 거 네. 거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었는데 조급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계획했던 거에서 좀 어긋난 거에 대해서 조급증 이제 3년차 4년차 제가 약간 성격이 게으른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네. 이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2, 3년 동안 제가 부지런히 다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진했던 거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이제 뭐 아파트 볼 때 저는 제주 막 다니면서 이렇게 네. 새로운 거 많이 했는데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막 다녀도 되게 재밌었던 시기, 그러니까 제 인생에 이런 시기가 있을까 정도로 활기가 있었다 그래야 되나? 네. 근데 그게 이제 어긋나면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정말 결정적인 것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죠. 저는 40년 동안 제가 그렇게 비교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비교를 잘 안 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원래 혼자 약간 아웃사이더고 혼자 이렇게 잘 노는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비교를 안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흔히 말하는 아까 좋은 시기에 진짜 좋은 시기에 공부를 해서 그 저랑 같이 고수도 아니고 그냥 초보 때 같이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때가 한 3, 4년 차 됐겠죠. 그러면 3, 4년 차인데 봤더니 다 열심히 아파트 투자 하셔가지고 그냥 흔히 말하는 말로 떼돈을 버셨더라고요. 정말 와. 정말 떼돈을 버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해서 무서워서 못했던 아파트 10채, 20채씩 샀던 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었고요. 예,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진짜 운이 좋아서 돈을 번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진짜 그 투자 세계에 오면 정말 사람들이 치열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흔히 밖에서 볼 때 다 불로소득 뭐 이렇게 막 적폐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정도로 저 돈 벌 자격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들 사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편견이 많이 깨졌었고 진짜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귀감이 되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그때 딱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싫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워지고 되게 싫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조급증 걸리고 네. 그 아까 삼성호 말고 이제 그 이후로는 조급증 하면서 이제 몇 개 또 실패 이제 약간 목돈 들어가는 실패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필이면 운이 안 좋을 때 또 탁탁 겹친다고 맞아요. 제가 이제 건축으로 조금 돈도 벌고 자잘하게 번 수익 플러스 가족들이 제가 성공한 걸 봤잖아요. 네. 저한테 조금 맡긴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까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것들이 하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때 뭐 좀 뭐 사모 투자에서 비상장 주식에 살짝 발을 걸쳤는데 그 자체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리스크가 어차피 있는 거 알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가지고 리스크가 크니까 이제 리턴은 크지만 리스크가 크니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에 들어가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 되게 확실하다. 그리고 제가 알았던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는 걸 확정을 줬어요. 네. 내부적으로 밖에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이제 좀 무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패가 조금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순간 그게 이제 조금 안 좋은 결과를 했는데 옆에를 보니까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때는 조금 힘드는데 지금 생각하면 극한 단계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한 단계에 들어온 게 제가 혐오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했던 사람들을 내가 왜 미워하고 있지? 그러니까 저를 보는 순간 제가 너무 혐오스러워진다? 그게 극한 혐오, 그게 이제 가장 극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아침에 그 느낌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침이 시작되는구나. 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 느낌이 이제 진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욕실에서 이제 세수할 때 거울 보면 진짜 쪼글쪼글하는 남자가 있는 느낌? 솔직히 그 이후로도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힘든 일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 항상 그때 기준을 삼는 것 같아요. 그때보단 괜찮네? 설만하네? 그래서 그때 우울증 하다가 뭐 의도를 갖고 그때 아까 극한 뭐 경험이라고 그랬는데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무실에 제가 그 강진교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출근할 때 좀 일찍 가는 스타일에서 새벽에 가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그 물이 부르는 느낌을 받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이제 제가 뭐 의도를 갖고는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웃으면서 제가 후딱 뛰어오긴 했는데 웃으면서 뛰어왔던 이유는 이거 떨어져도 수영해서 나올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웃으면서 뛰어오고 그 당시까지는 제가 그렇게 힘들었어도 그 흔히 말하는 정신과란 거에 좀 편견이 많아가지고 약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는 가야겠다. 정신과 안 가면 안 되겠다. 이제 버티다. 그때 아마 제일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가 좀 생각대로 안 되고 그래서 뭐 힘든 상황 속에서 주변을 보니까 주변은 다 잘 되고 있고 또 그 잘 된 걸 보면서 또 싫어하는 나를 보면서 이게 계속 겹친 거군요. 이게 그럼 지금은 그 우울증 많이 나으신 건가요?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울증을 걸려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병이라는 게, 우울증은 뭐 흔히들 말하지만 마음의 감기라 그래가지고 누구한테나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거는 저는 이제 치사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정말 죽을, 그러니까 좀 위험한,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 확률이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배우 최진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 순간만 넘겼으면, 예,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 도움을 청해, 주위에, 저도 뭐 만약에 병원에 도움을 청하듯이, 네. 이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우울증은 제가 이거 뭐 책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꼭 도움 주위에 청하셔야 되고, 네. 정말 극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울증이라는 걸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순간하고 어쨌든 병원을 힘을 빌려야겠다 생각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병원을 싫어했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하고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병원이 있고 이런 의사분이 네. 계시고, 근데 제가 선택한 의사분이 책도 쓰셨더라고요. 본인도 우울증을 겪었던 의사이시고,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이 찾아가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하도 제가 편견심에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크게 도움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진료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약도 먹고 그랬는데, 네, 네. 그랬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그리고 1년 후, 딱 1년 정도, 1년 후에, 네.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네. 저 정신과 치료를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극단적인 상태 그런가요? 아니요. 그 이제 뉴스에도 날 정도로 큰 건데, 네. 자기가 보는 조울증 환자한테 흉기로 진료실에서 맞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거 보고 너무,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 30일 정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익명으로 나오셨는데도 제가 딱 이분이다 느낄 정도로. 근데 충격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충격이죠. 저는 제 우울증 그리고 극한 선택 하지 않으려고 도와줬던 분이 본인은 그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되게 감사하다기보다는 저한테 메시지를 줬다는 느낌. 아, 인생 별거 없다. 지금 충실히 살아라.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약간 조금 반전이 왔던,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극복했다라기보다는 네. 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짜 지금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산다기보다는 지금 감정에 되게 충실해야겠다라는 느낌이 왔었고, 네. 저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진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으로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자기 혐오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 아무래도 사람들 좀 보기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걷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인텐 카페 주인장님하고 이제 좀 어떻게 교류가 되다 보니까 네네. 그분하고 이제 한번 걸으러 나와 해가지고 걷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서울 둘레길 네. 한번 걸었는데 네. 그리고 낮술 막걸리 먹고 왔는데 이 걷는 게 이렇게 좋네. 그러니까 걷다 보면 막상 처음에 걸 때는 온갖 잡생각이 다 나요. 그쵸. 한 30분 한 네. 시간까지 온갖 잡생각, 어느 순간 모든 그 생각이 사라지고 걷는 거에 집중하는 순간이 와요. 힘들면서 진짜 걷는 그 순간에 집중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 순간을 맛보니까 저는 이제 걷는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둘레길 완주하고 제주 올레길 완주하고 주변에 뭐 고향 둘레길 완주하고 지금 뭐 걷는 거는 약간 매니아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그리는 것도 누가 뭐 그림 공부도 힐링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말 집중되더라고요. 맞아요. 걷고 그리고 그다음에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거에서 좀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아직도 극복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담당해 주신 그 의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를 당하신 거잖아요. 참변을 네. 당하신 거잖아요. 네. 그분의 이제 죽음이 어떻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 느낌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뭐 다음날부터 갑자기 아, 나 열심히 살아야지. 뭐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네. 네. 그러니까 계기를 줬던 거고, 예, 계기를 준 거에 대해서 이제 동력이, 그러니까 아 빨리 빠져 나와야겠다는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셨던 게 뭐 걷기라든지, 예. 그림 그리기, 그림도 뭐 그려보고, 뭐 이런 거죠. 예, 뭐 이제 쓰는 것도 글도 좀 써보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약을 드시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요, 약은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좀 먹는 건 있으니까. 네. 뭐 이런 말까지는 있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더 좀 안 좋은 순간들이 그 이 책 이후에도 좀 네, 생겼는데 네. 참 스토리가 저한테 의외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네, 무슨 네. 책을 또 하나 쓰라는 얘기인지. 네.